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선물 많이 받았나요? 선물 많이 받고 너무 기분 좋았죠? 언니도 그런 선물 받고 싶은데 언니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언니는 어른이지요. 그래서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 뭘까요? 나를 길러주신 어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들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른 누가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엄마, 아빠도 있을 거고, 이모, 삼촌도 있나요? 와우, 친구들 좋겠다. 그 어른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살아서 나를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그분들께 선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언니는 요번에 무슨 선물을 생각했나 하면은 바로 꽃을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언니와 함께 같이 꽃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종이가 필요해요. 빨간색 종이와 초록색 종이. 이걸로 무엇을 만들 거냐면 카네이션이라고 알고 있나요? 카네이션을 만들 건데 이것을 우선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네모나게 접어서 잘라줄 거예요. 자를 때는 여러분 칼이 필요하겠죠? 이 칼은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해요,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따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종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초록색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요런 종이가 되겠죠? 요거 한 개랑 빨간색 4개의 종이가 필요해요. 자, 언니가 종이 접는 법을 천천히 해볼 테니까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우선 요 네모난 종이를 삼각형으로 접어 볼게요. 다음에 요것을 또 반으로 접어 볼게요. 친구들 잘 보여야 할 텐데. 자, 요렇게 삼각형으로 만들고 또 다른 반을 접으면 또 요런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을 펴서 위로 이렇게 접어 볼게요. 잘 나오고 있나요? 친구들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접어 보고요. 이 접은 종이를 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핀 거를 뒤집어요. 뒤집어서 요게 조금 어려운데 여기하고 여기에 반을 접을 건데 친구들 잘 따라해 주세요. 잘 따라하지 않으면 모르겠다 하면 예쁘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똑같이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에서 이제는 이 한쪽의 날개를 반대편으로 조금만 접고 또 이쪽 편 날개를 이렇게 접으면 안꽃송이 완성!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우와! 이런 모양이 네 개가 나와요. 여기에 아까 초록색도 똑같이 그 모양으로 접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지요. 자, 이거를 언니가 이제 연결해 볼게요. 요 모양과 하면 이런 산 모양이 되죠? 이거하고 또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이면 또 이런 모양이 돼요. 이거를 풀을 칠해 볼게요. 풀 없어졌다. 커트. 여기에 풀을 칠하고 이렇게 풀을 칠하고 접어주면 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언니 유튜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초록색에 이렇게 하면 자, 꽃이 완성. 자, 요번에 언니가 와, 예쁜 꽃종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 꽃종이로 이제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런 철사로 가운데를 묶어줄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드릴 사람도 너무 많고 꽃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친구들 하고 싶은 꽃종이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 이 꽃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걸 이렇게 하나씩 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펴주면 자, 와우! 이런 꽃이 완성됐어요. 와, 이쁘죠, 친구들? 어? 언니가 이뻐요? 꽃이 이뻐요? 언니가 이뻐요? 꽃이 이뻐요? 맞아요. 꽃이 이뻐요. 언니가 미안해요. 자, 언니가 또 이런 꽃도 만들어봤어요.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노란색을 붙였더니 어때요? 꽃 모양이 완성됐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언니가 꽃을 몇 개 만들었죠? 맞아요.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 꽃도 만들어봤고 이 꽃도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언니는 사실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친구들 이런 꽃 많이 봤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이런 꽃 선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볼까요? 요거 중에 우리를 길러주신 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때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어떤 친구는 요걸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진짜 꽃? 가짜 꽃은 싫다! 진짜 꽃을 다오! 이렇게 하실까요? 어떤 것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언니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면 어른들은 어떤 것이더라도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 잘 안 나가고 기도도 잘 안 해서 하나님이 나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생겨서 하나님이 나 미워할 거예요. 저는 키가 작아서 미워할 거예요. 저는 뚱뚱해서 싫어할 거예요. 저는 너무 말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꽃을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드려도 그 어른들은 그것을 받으시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 잊지 말고 그 믿음 잊지 말고 오늘 한 주도 또 즐겁고 신나게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